지민아,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들긴 해요. 아, 너가 천사야? 천사였죠. 이제 제가 요정을 부리는 쪽이었고. 아. 직급이 좀 높았어요. 아, 그래? 아. 약간 팀장? 그 정도 생각해요. 너 나에게 어딨어? 네? 나에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 내려왔을 때. 아, 타락천사예요? 아, 타락천사. 아. 또 야, 떨어졌구나, 거기. 우리 업계에도 그 타락파워 전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 있어요. 아. 남준아, 결혼하자, 저 그렇게 싫어. 좋아. 저희 호사가 열심히 최근에 잘 쇼핑한 있습니다. 거 있어? 아, 쇼핑이야. 오늘 파자마 파자마 파자마. 아, 네. 윤계 씨가 또 위스키 좋아하잖아요. 네, 위스키 좋아하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미성년자 분들도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학생 그렇죠. 아, 얘기 우리 자제해야 돼요. 네, 반성해야 네,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성인 되면 네. 위스키 한번 마셔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성인 스키스키 위스키 다스키. 사케. 예, 아이따 갔다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따 갔다 대스. 예, hello. 어디서 오신 분이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 was popping, man. 야, 이 회차에서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 오셨네요. 네. 너의 믹스테이프 완성은 소중히 여긴다라는 분의 어떤 아, 태영 씨 믹스테이프. 태영 씨 믹스테이프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저 뭐 언젠간 나오겠죠. 그렇죠, 또 소중히 여긴다. 저는 소중히 여기곤 있는데. 쉴 땐 쉬어야 되니까요. 태용 씨 한 15곡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 거기 중에 한 12곡은 버렸어요. 아, 오케이. 3곡이나 남아 있군요.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MCA. 아, 제요. 어제 염색을 좀 더 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트위치 색깔인데요. 약간 그 아이니즈 때 머리 색깔이랑 좀 비슷해요, 지금. 또 분홍색이 되게 이쁘세요. 그렇네. 민윤기님 분홍색 하셨어요. 핑크 휴가. Yeah. 자, 올림픽 보셨어요? 올림픽. 올림픽 맞죠? 올림픽 2020. 예. 영경 캠.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아, 파이팅. 네. 지니 파티시에 파티시에 챌린지가 그게 뭐예요? 뭐한 적 있어요? 홈피 파티시에가 뭐야? 아. 파티션?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 막 잘 몰라요, 그런 네. 챌린지 이런 거. 아니, 보제는 팬들에게 보여주지 말래요. 저희가 아는 챌린지라고는 퍼미셔도 될 챌린지밖에 없어요. 설마 했어요. 아니, 아주 좋은 챌린지예요. 김남준님. 네. 김남준님. 예. 혹시 저기 댓글에 있는 매직샵 가이드 남아있는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간지럽게만 느껴지던 눈빛이 이제는 익숙하단 듯이 웃음 짓지. 그쪽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라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날 부추기지만 아직은 무거운 구두에 뒤꿈 차라리 벗어버리고 싶으니. 혹시 자전거도 부순 적 있나요? 그게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물 파괴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 잡혀갈 수가 있어요. 아.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 와인을 추천해. 와인 추천. 자. 떨어지고 너만 남아. 지난 봄에는 널 우연히 받고 더 이상은 우연이 아니었으면 해. 스치기만 했던 너의 손을 잡고 어떤 길이라도 같이 걸었으면 해.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들긴 해요. 아, 너가 천사야? 전 천사였죠. 이제 제가 요정을 부리는 쪽이었고. 아. 직급이 좀 높았어요. 아, 그래? 아. 약간 팀장? 그 정도 생각해요. 너 나에게 어딨어? 네? 나에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 내려왔을 때는. 아니, 타락천사예요? 아, 타락천사. 아, 또 야, 떨어졌구나. 또 우리 업계에도 그 타락파워 전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 있어요. 아. 남준아, 결혼하자. 저 그렇게 싫어. 좋아. 지민아,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들긴 해요. 아, 너가 천사야? 전 천사였죠. 이제 제가 요정을 부리는 쪽이었고. 아. 직급이 좀 높았어요. 아, 그래? 약간 팀장? 그 정도 생각해요. 너 나에게 어딨어? 네? 나에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 내려왔을 때는. 아, 타락천사예요? 아, 타락천사. 아. 또 야, 떨어졌구나. 또 거기서. 우리 업계에도 그 타락파워 전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 있어요. 아. 남준아, 결혼하자. 저 그렇게 싫어. 좋아. 진, 한국 발라드 중 부르고 싶은 노래 있나요? 한국 발라드 중에 역시 에피판이라는 명곡이 있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이게 뭐였죠? 사랑하는 이거 아닌가? 아, 사랑하고 싶어. 그 아니가? 어? 네. 아까 뭐 댓글에 에피파니 뭐 3주년 있다던데? 아, 에피파니가 아. 3주년이에요? 네. 아, 진짜? 아, 축하, 축하합니다. 아, 여러분들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민. 남준 씨 생일 언제죠? 9월 12일이요. 자전거 하나 선물해 드려요? 근데 제 생일을 모르세요? 아는데 물어본 거죠. 와, 12월 4일. 야, 이 자 맨날 생일 테스트 갑니다. 제 생일은 언제예요? 알지, 10월 13일. 오~ 아, 다 아는데 자기 아니, 입으로 말하라고 물어본 거지. 주목하던 게 자전거를 선물해 준다고 했다고. 그래. 오케이. 남준아. 어때, 남준아? 그 한남동에 비싼 자전거 그 가게 있잖아. 그래, 그 나탄대 거기. 아니, 그 말고 그 위쪽에 있어요. 아, 그 거기에 6교 자전거 앞에. 형님 인증합니까? 선물하고 인증합니까? 오케이, 높은 가격순으로 정렬해서 받아야지. 거기 3만 5천 원짜리 타이어 팔던데 일단 타이어부터 줄게. 아니 와. 거기 S로 시작하는 거기 자전거 팔아요 매장에. 오케이 형 소개해줘요 끝나면. 어, 오케이. 오케이 Jean's 아, gonna be buy me a bike. 인증 고구려 인증 고구려. 인증 고구려. 정구가 형들 정수리 냄새 얼마나. 아 중독성 있어요. 정수리 냄새를 맡아요? 중독성 있어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얘가 수학에. 아 목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내 코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오케이.
남준 씨의 생일 언제죠? 9월 12일이요. 자전거 하나 선물해 드려요? 근데 제 생일을 모르세요? 아는데 물어본 거죠. 12월 4일. 야, 이 참 매명 생일 테스트 갑니다. 제 생일 언제예요? 알지, 10월 13일. 오~ 아, 다 아는데 아니, 자기 아니, 입으로 말하라고 물어본 우리가 거지. 주목하는 건 자전거를 선물해 준다고 했다고. 그래. 오케이. 남준아. 어때, 남준아? 그 한남동에, 가본 한남동에 가본 비싼 자전거 그 가게 있잖아. 그래, 그 나 탔대, 그 아니, 그 말고 그 위쪽에 있어요. 아, 그 거기에, 거기 자전거 안 형님, 형님, 인증합니까? 선물하고 인증합니까? 오케이, 높은 가격순으로 정렬해서 받아야지. 거기 35,000원짜리 타이어 팔던데 일단 타이어부터 줄게. 아니 와. 거기 S로 시작하는 거기 자전거 팔아요, 매장에. 오케이, 형 소개해줘요, 끝나면. 어, 오케이. 오케이, Jean's gonna be buy me a bike. 인증 고고래요, 인증 so... 고고래. 인증 고고래. 혹시 자전거도 부순 적 있나요? 그게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물 아 기물 파괴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 정구가 형들 정수리 냄새 얼마나 아 중독성 정수리... 있어요. 정수리 냄새를 맡아요? 중독성 있어요. 중독성.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얘가 후각에. 아 국수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내 코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오케이. 아 그리고 우리 남준 씨가 요즘 또 막 되게 꼼꼼해요. 그렇죠. 네. 어 맞아요. 요즘에는 예. 좀 그 별명과는 다르게 좀 웃으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죠. 되게 꼼꼼하더라고요. 저 개과천선했습니다. 와인을 추천해 준답니다. 와요. 오, 와인 추천. 자, 와인 자 올려주시면 무슨, 자, 무슨 와인이죠? 싹 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준아 결혼하자 저 그렇게 지금. 좋아. 지민아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들긴 해요. 아 너가 천사야? 전 천사일 때 이제 제가 요정을 부리는 쪽이었고 아. 직급이 좀 높았어요. 아, 그래? 아. 약간 팀장 그 정도 생각해요. 너 나에게 어디 있어? 네? 나에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 내려왔을 때. 아 타락 천사예요? 아 타락 천사. 아. 또 얘가 떨어졌구나. 또 거기서. 우리 업계에도 그 타락 파워 전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 있어요. 아. 혹시 자전거도 부순 적 있나요? 그게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물 아 기물 파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경찰에 잡혀갈 수가 있어요. 아.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우리 남준 씨가 요즘 또 막 되게 꼼꼼해요. 그렇죠. 네. 어 맞아요. 요즘에는 예. 좀 그 별명과는 다르게 좀 웃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되게 꼼꼼하더라고요. 저 개과천선했습니다. 지민아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 어디 있어? 네? 날개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 내려왔을 때. 아니 타락 천사예요? 아 타락 천사. 아~ 이영준님. 영준님 안녕하세요. 영준님 화영. 남준아 결혼하자 저 그렇게 아 영준님 여기 결혼. 이제 내 순서가 다가온 데 있어요. 좋아. 자 그리고 영준님. 지민아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들긴 해요. 아 너가 천사야? 전 천사일 때 이제 제가 요정을 부리는 쪽이었고 아. 직급이 좀 높았어요. 아, 그래? 아. 약간 팀장 그 정도 생각해요. 너 나에게 어디 있어? 네? 나에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 내려왔을 때. 아니 타락 천사예요? 아 타락 천사. 아. 또 얘가 떨어졌구나. 또 우리 업계에도 그 타락 파워 전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 있어요. 아. 와인을 추천해 준답니다. 와, 와인 추천. 자, 와인 자 올려주시면 무슨, 무슨 자, 와인이죠? 싹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아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 어디 있어? 네? 날개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 내려왔을 때. 아니 타락 천사예요? 아 타락 천사. 아. 댓글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진, 한국 발라드 중 부르고 싶은 노래 있나요? 한국 발라드 중에 역시 에피판이라는 명곡이 있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그게 뭐였죠? 사랑하고 이거 아닌가? 아, 사랑하고 싶어. 그 아이가? 어? 네. 아까 뭐 댓글에 에피판이 뭐 3주년 있다던데? 아, 에피판이가 아. 3주년이에요? 네. 아, 진짜? 아, 축하합니다. 아, 여러분들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민. 네, 죄송합니다. 윤기 형, 네. 이제 늦덕인 아미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 방탄소년단의 상징적인 곡. 이게 이제 분기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2기, 방탄소년단 2기가 했던
I need you. I need you. 그때부터 이제 이기죠. 불타. 요, 네. 요 라인을 꼭 들어보시면 이기 친구들이 했거든요. 하양연아. 이기가 뭐 그쪽 학교. 애기가 학교. 애기가 이제 댄저로 마무리됐고. 네. 이기가 이제 그 불타운에. 그 피땀까지 싹 가주시고. 네. 3기가 DNA. 네, 3기가 이제 미국을 갔던 이제 DNA. 네. 4기가 다이너마이트. 네. 네. 이제 온까지 이제 거의 3기가 끝나고 이제 4기가 네. 다이너마이트 시작했습니다. 그쵸. 아, 네. 다음은 5기군요. 네. Next week I. 너의 믹스테이프 완성은 소중히 여긴다라는 분의 어떤 아 태영 씨 믹스테이프 태영 씨 믹스테이프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저 뭐 언젠간 나오겠죠? 그렇죠 또 소중히 여긴다 저는 소중히 여기곤 있는데 쉴 땐 쉬어야 되니까요 태영 씨 한 15곡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 거기 중에 한 12곡은 버렸어요 아 오케이 3곡이나 남아있군요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태영 씨 혹시 저기 댓글에 있는데 매직샵 가이드 남아있는 거 있어요? 네, 에, 에? 뭐가요? 매직샵 가이드 남아있는 거 있어요? 매직샵 가이드요? 예, 예, 예. 가이드? 없지 않아. 정구가 형들 정수리 냄새가 얼마나. 아, 중독성 정수리, 있어요. 정수리 냄새를 막. 스키스키! 위스키 다스키! 사격네요. 윤계 씨가 또 위스키 좋아하잖아요. 네, 위스키 좋아하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미성년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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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술 얘기 우리 자제해야 돼요. 네, 반성해야 네,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성인 네. 되면 위스키 한번 마셔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남준 씨 생일 언제죠? 9월 12일이요. 자전거 하나 선물해 드려요? 근데 제 생일을 모르세요? 아는데 물어본 거죠. 12월 4일. 야, 이 참 맨날 생일 테스트 갑니다. 제 생일 언제예요? 알지, 10월 13일. 오~ 아, 다 아는데 자기 아니, 입으로 말하라고 물어본 거지. 주목해야 되는 건 자전거를 선물해 준다고 했다고. 그래. 오케이. 남준아. 어때, 남준아? 그 한남동에, 가본 한남동에 가본 비싼 자전거 그 가게 있잖아. 그래, 그 나한테 그 위에. 그 말고 그 위쪽에 있어요. 아, 거기에 6교 자전거 안 팔아요. 형님, 인증합니까? 선물하고 인증합니까? 오케이, 높은 가격순으로 정렬해서 받아야지. 거기 3만 5천 원짜리 타이어 팔던데 일단 타이어부터 줄게. 아니 와. 거기 S로 시작하는 거기 자전거 팔아요 매장에. 오케이 형 소개해줘요 끝나면. 어, 오케이. 오케이 Jean's gonna be buy me a bike. 인증 고구려 인증 so... 고구려. 인증 고구려. 진 한국 발라드 중 부르고 싶은 노래 있나요? 한국 발라드 중에 역시 에피판이라는 명곡이 있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이게 뭐였죠? 이거 아닌가? 아 사랑하고 싶어 그거 아닌가? 어? 네. 아까 뭐 댓글에 에피파니 뭐 3주년 있다던데 아 에피파니가 아. 3주년이에요? 네. 아 진짜? 아, 아, 축하 축하합니다 아 여러분들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민 하지 지민아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들긴 해요 아 너가 천사야? 전 천사 이제 제가 요정을 부리는 쪽이었고 아. 직급이 좀 높았어요 아 그래? 아. 약간 팀장 그 정도 생각해요 너 나에게 어딨어? 네? 나에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 내려왔을 때는 아 타락천사예요? 아 타락천사 아. 또 얘가 떨어졌구나 거기 우리 업계에도 그 타락파워 전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 있어요 알지 알지 뭐 가끔 뭐 비슷하구나 동급 동급 루시퍼예요 루시퍼 자 우리 키워 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출석 체크가 끝났는데요 yep. 오늘 다들 이런 이벤트 준비에 굉장히 진심이십니다 여러분들 네. 아 여러분들 진짜 저희 파자마라서 좀 파자마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컨셉별로다가 네. 아 정말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좋네요.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좋네요. 아, 유효합니다.